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글이 공유되었는데요. 글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검정 번거지 모자가 1,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죠.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가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착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가격 조정은 안 한다라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죠.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공무원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국은 여러 방송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판매자의 물건이 정국의 물건인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글을 삭제했는데요. 그는 신고하겠다는 한 네티즌의 메시지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 라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주인이 확실한 물건이니 돌려줘라. 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국 모자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